비켜 청소하고 다녀. 아이씨. 노령. 아. 아니 아니. 너 애가 왜 이렇게 뻣뻣하니? 어? 글로리아 여기에서 손을 좀 더 요염하게 딱 비틀란 말이야. 글로리아. 아. 사태질하냐? 얜 춤보다 노래 연습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니까. 나 이거 편곡 좀 다시 달라니까. 야, 확. 노래 못하는 것들이 꼭 이 편곡 탓이야. 내가 네 키에 딱 맞게 편곡을 했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연습해. 이거 높아 형. 어디 보냐 어디? 아파. 손을 이렇게 비틀면서 허리를 이렇게 딱 꼬란 말이야. 어? 아 내가 무슨 꽈배기야? 왜 자꾸 꼬래? 너 노래하기 싫지? 비트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노래를 가르쳐 달라니까. 노래는 테이프로도 돼. 어? 먼저 손님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될 거냐? 강한 인상을. 어? 너 이런 무대에서는 섹시 심벌 그 이상이 없다 너. 형, 섹시 심벌 만들어를 만들어라. 젠, 남자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너가 줘라 하려는데 아유 저기 젠, 홀딱쇼를 해도 섹시 심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 다른 거. 다른 거 뭐? 뭐 트랜스젠더 그런 걸로 밀면 어떨까? 남자애가 수술을 해서 여자애가 됐다. 그런 걸로 밀으면 쟤 먹힐걸? 형 왠지 조마조마한디? 저기에 있자! 나 그랬잖여. 그럴 것 같더란 게는 그냥 뭐... 너 건드렸다 이거지? 어쭈, 덤비겠다? 겁대가리 짱 박았구나 네가, 어? 어? 일로와, 일로와! 아! 진짜 일로와. 일로와. 어? 아니, 아니 니들은 왜 만났다 뭐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들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쟤는 나중에 같이 사는 거야.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그렇잖아. 죽네 사네 하다가도 너 없으면 죽을 거야 그러는 거. 얘네만한 천생연분도 없다. 꼴통과 무대뽀. 쟤는 날 죽여라 죽여. 진주 아파. 길 건너다가 어떤 할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그거 보고 진주가 꼼짝도 안 해. 야, 요즘 진주는 약 안 먹였냐? 어? 그것이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병이라니. 아이씨.
그래. 많이 울어서 배고플 거야. 너라고 하지 마. 오준이 때리지 마. 오준이 아파. 너 우리 언니 데리고 큰 길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진주가 가자고 했단 말이야. 차 구경하러. 야 임마 촌스럽게 차 구경을 하러 댕기냐? 어? 할멈. 왜? 떡볶이하고 김밥하고 순대하고 우리 언니 많이 좀 먹여. 남는 거 없다. 돈 낸다 내. 어진이 너 뺏어 먹지 마. 우리 언니 기운 빠졌으니까 혼자 다 먹어야 돼. 진주 돼지 아니야. 먹어. 눈물로 쏙 빼낸 거 보충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또 애 헷가닥 했었냐? 아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왜 또 그런다냐? 야, 이 뜨거운 국물부터 훅 들이켜. 그래야 똥속 가라앉는다. 아니 여기야? 어. 아 다이 도우셨어요? 예, 이쪽으로. 예. 어, 웬일이래? 해도 주기 전에 괴수님들이 다 들어오고. 진진아, 너도 빨리 준비해라. 어, 이제 나오세요? 어, 노래 연습은 좀 했니? 그냥 좀. 어, 넌 드레시한 것보다 이런 보이시한 스타일에 어울려. 자,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입던 건데 얼추 너한테 맞을 거야. 나처럼 볼륨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가슴 같은 데는 줄여야겠지만. 저도 웬만큼은 나왔어요. 아 진짜 말들 더럽게 안 들어 처먹지. 아니 대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턱을 들어야 간지가 제대로 나온다니까 꼭 이 사진 놓더라. 넌 선배 보고 인사도 안 하니? 경로 사상도 없어? 늙은 게 자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귀 먹을 정도로 늙은 거 아니거든? 어이쿠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들어와봐. 아 장식이 형 한 달 정도만. 아니 한 일주일만이라도 안 되겠어요? 형종이랑 같이 우리 무대 한 번만 서줬으면 고맙겠는데. 아 예. 그럼 또 전화할게요. 일 봐요. 창식 오빠 섭외하려고?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 TV 출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데까지 와주겠어? 이런 데라니? 성깔 부리지 마. 정우연 무고로인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있는 물건 홍보나 좀 제대로 해봐. 아니 뭔 소리야? 얘랑 나랑은 왜 여기다 안 박아줘? 좋아. 자, 다른 포즈. 오케이. 대박이야. 야, 다 끝난 거 아니지? 아니, 그래도 다 인자 와요. 야, 머리 좀 하고 와. 딱 너무 뽀글거리지 않지? 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아무리 독립성 없어, 그지? 사장님, 우리도 찍어야 되는데요. 야, 머리 극골로 해가지고 광고 치자고? 아, 이게요. 저 시커버스 컨셉인데요. 귀엽잖아요. 아, 우현 씨 뭐해? 어, 알았어. 야, 빠져. 이 둘, 아예 쌍방울 자매로 믿는 게 어떨까요? 은방울 자매, 형은 어떻게 아는 것이 한 개도 없어. 아, 아줌마, 진진이랑 한복 입고 어우동춤 좀 연습해봐. 사장님, 그러면 과부춤보다 매상 확실하게 오를 거. 아유씨. 쟤 매 좀 버는 스타일 같다. 네. 근데 우현 씨, 사진 제대로 찍을 줄은 아는 거야?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찍어야죠. 어떻게 이런 데다 돈을 아껴. 우리 사장님 사진 잘 찍으세요. 무슨 콘테스트 이런 데서 상도 받았거든요. 나 나이 들어 보이게 찍으면 알아서 해. 알았다. 포즈나 좀 제대로 취해주세요. 저 아줌마. 좋아. 우리 사장님한테 막대하는 거 아니니? 아, 응, 옛날부터 친구 사이라잖아. 좋았어. 민아야 너는 이렇게 이마빡이 나와야지 이뻐. 다른 포즈. 뭐하냐? 섹시하게. 아, 덥지. 좋았어. 다른 포즈. 더워. 아, 좀. 하나, 둘, 셋. 웃고. 다시. 웃고.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자, 다른 포즈.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좋았고. 셋. 자, 이제 다들 보여봐. 자, 하나, 둘, 셋.
좋았어.